네, 안녕하십니까. 꿀닷컴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유로 2020 소식은 바로 에릭센 선수입니다. 에릭센 선수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듯이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 다행히 의식도 차리고 지금 상당히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합니다. 벌써 지금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덴마크와 핀란드가 경기를 한게 지금 거의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가고 있고 덴마크가 벨기에를 상대로 또 유로 2020 조별리그 2차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에릭센 선수 사건 이후로 처음 덴마크가 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덴마크 선수들 그리고 또 벨기에 선수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이벤트가 무엇일지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벨기에 루카쿠 선수가 이제 경기 전에 미리 뭐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좀 대표로, 선수 대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루카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전에서 골을 넣고 카메라로 가가지고 이제 뭐 에릭센 힘내라 뭐 그런 이제 말을 외치면서 세레머니를 했었는데 루카쿠 선수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제 전반 10분에 이제 덴마크를 상대로 전반 10분에 볼을 밖으로 내보내고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박수를 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10분이냐? 바로 에릭센 선수의 덴마크 대표팀 등번호가 10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등번호와 관련된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또 한국 축구에도 좀 이슈가 있었죠. 유상철 전 인천 감독이 이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날이 한국과 스리랑카의 이제 월드컵 예선 경기였고 당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 6분까지 붉은 악마가 서포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번이 유상철 전 감독의 현역 시절 등번호였기 때문인데요. 이것처럼 또 에릭센 선수가 덴마크 대표팀에서 등번호가 10번이기 때문에 이제 10분에 다 같이 박수를 치자라는 퍼포먼스를 루카쿠 선수가 제안을 했고, 뭐 덴마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할 이유가 없죠. 덴마크도 동의를 해서. 아마 이제 지금 촬영일이 17일이고 이제 18일 새벽에 경기가 있는데, 그때 전반 10분에 보시면은 아마 선수들이 다 같이 그리고 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또 덴마크 팬들이 함께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에릭센 선수가 뭐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 뭐 케인 선수, 알리 선수와 함께 좋은 활약, 펼치면서 한국 축구 팬들에게 되게 친숙한 이미지잖아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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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도 지금 건강한 상태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 저 또한 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슐마트 감독이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에릭센 선수가 입원한 병원이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의 파르켄 스타디움, 이제 유로 20 경기가 열리는 거기서 500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에릭센 선수가 쓰러졌을 때도 정말 상당히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거든요. 그게 바로 경기장과 병원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가능했던 일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덴마크 감독이 아마 에릭센이 병실에서 우리 그 경기장 관중석 함성이 아마 들릴 것 같다. 500m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아마 에릭센이 덴마크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보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 10분에 이제 파르켄 스타디움에서 이제 나오는 그 박수 소리가 에릭센 선수에게 전달이 돼서 또 에릭센 선수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또 개인적인 바람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릭센 선수가 지금 이탈리아 이제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또 보도를 보니까 병원밥에 좀 질렸나 봐요. 뭐 우리도 똑같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은 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급식들이 상당히 좀 밍밍하고 이제 간도 잘안돼 있고 좀 맛없는데 피자를 시켜달라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피자를 이제 배달시켜가지고 먹고 그렇다는 좀 보도를 보니까 원래 저희가 이제 건강해서 회복되면 입맛도 같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릭센 선수가 입맛도 돌아왔고, 많이 건강해졌구나. 정말 뭐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많은 의사들, 뭐 전문가들이 한번 심장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에릭센 선수가 현역으로 복귀하는 거는,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 에릭센 선수가 정말 좀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서는 모습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축구 팬분들도 한번 좀 같이 응원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해드린 거는 에릭센 선수와 또 벨기에 덴마크 선수단의 퍼포먼스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이슈, 또 흥미로운 이슈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